네, 안녕하세요. 이게 오늘쯤 정리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상수 당수 댓글은 73개거든요. 근데 제가 세보니까 50몇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정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안 계신 분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예, 네, 이게 왜안 나오지, 다? 13개가. 예. 네. 이게 지금, 아, 이게 이상하네. 왜다안 나오지, 안 나오지? 24, 22시간. 지금 여기, 지금 나오는 데다만 적어볼게요, 진짜로. 이거 뭐, 제가 거짓말인가, 김상용님. 왜, 최순실로 했는데. 나 자순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나 자순으로. 73개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아래에서 또 적어볼게요. 김상용. 30파, 일단 30파 42만 썼습니다. 30파 42. 그다음에, 민호님. MINHO. 5, 9, 15. 여러분들 여기에서 정말 당수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또 제휴수가 될수 있죠. 저번에 확인했죠. 예, 2등. 최소, 다섯 개 맞았죠. 2등. 만약에 보너스 숫자 맞췄으면. 그죠? 3번, 12, 39. 여러분들 보시고 틀린 거 있거나, 아니면은, 저기, 뭐야, 안 적으실 뭐 있으면 알려주세요. 은정님, 22시간. 17, 3일, 3, 4. 부미님. 9, 10, 15. 9, 10, 15. 남민호님. 아, 꼬마님, 꼬마. 꼬마님이. 1, 5, 4, 13. 어머네. 그니까, 민우님. 남민우. 19, 38, 42. 윤선영님. 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서 하잖아요. 이렇게 이동 가면서. 혹시 빠진 분이나, 왜다안 나온지 모르겠네. 안영준님. 용준님. 아직 안 적었네. 윤상윤님, 윤상윤님. 윤상윤님. 17, 20, 38. 최승조님. 최승조님. 32, 40, 44. 유재호님. 유재호님. 37, 34. 이광성님. 광성님, 4번, 24번, 29번. 다음에, 호프님. HOPE. 호프님이 18, 19, 34. 김방우님. 6개를 했어요. 10번, 14번, 17번, 22번, 23번. 제발 3개만 다시 수정해 주세요. 제발 3개만 수정해 주세요. 간방우님, 황로또님, 1, 28, 45. 그다음에 강님, GANG님. 12, 12개를 했어요. 3개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덕선님. 이덕선님이, 아, 5579, 579번입니다. 이광현님. 이광현님. 3번, 34번, 30번 드리겠습니다. 아메 부미님, 감사합니다. 기도해준다고, 부미님. 아메 분성님. 아, 이게 17시간.
로또 분석님 20, 35, 44. 정민님. 정민님이 17, 20, 22. 다음에 경출님. 경출님이 9번, 26번, 42번. 정인숙님, 인숙님, 2번, 22번, 36번. 아, 막 이렇게 사람 많나? 겁나 많네요. 정피님이 4번, 13번, 14번. 와, 아이고야. 수행우님, 수행우님 5번. 6번, 16번. 지금 수요일 현재 지금 한 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 둘, 열, 셋, 넷,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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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분이 지금 감사하게도 23분이 지금 참석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항상 10분만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올리신 분 10분을 조합을 하거든요. 통계를 내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게 지금 최신 날짜 순으로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22시간. 근데 막 모바일로 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또 모바일로 보면 또 이렇게 계속 또안 나와 다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가장 이분은 43분에, 아, 내가 적었구나. 22시간 전, 22시간 전, 22시간 전. 네, 지금 비싼 게 약했는데. 제가 봐보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제가 노트 한 장씩 드린다 했죠. 이름 적어서 드리고. 일단 10분을 먼저는 대상하겠습니다. 예. 20시간 학기 시간이 여기 보면 시간이 22시간이잖아요. 또 22시간 이런 분들이 우선이겠죠. 20시간 황로또님 또 17시간 있죠. 예. 제가 그 한번 봐볼게요. 김상룡님이 22시간. 예. 학기 아마 여 위에서부터 되지 않을까 싶다. 야한 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일단, 예. 일단 제가 체크를 해놓고, 또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봐볼게요. 광성님. 광성님. 예, 22시간, 22시간. 일단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한 장씩 드릴게요. 한 장. 5,000원씩. 아니, 1,000원씩 드리고, 나중에는 제가 좀, 이렇게, 뭐, 2,000원씩이라도, 5,000원씩이라도, 예, 만약에 이제 되면은 이렇게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 번호를 여러분들도 항상 잘 살펴보시고, 앞전에도 제가 이렇게 다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성적이 다 나잖아요. 729 성적.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 둘, 여섯, 열, 열다섯 분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터미님이 2개 맞았어요. 터미님이 참석 안 했죠, 터미님. 터미님이 두개 맞추고, 이렇게 성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터미님. 그다음에 여기도 728회에, 예, 여기도 지금 다, 이렇게 다 지금 돼 있거든요. 뭐, 충남님, 뭐, 성원님, 영준님. 네, 다 나와, 727회 또 있죠. 727회 성적표. 네, 여러분, 노트는 거짓말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네, 다 성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 네, 그래서 화요일 현재 이벤트 참여 현황. 예. 네, 마법의 노트. 예, 네, 1등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아무튼, 이지가지로 이벤트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 네, 참여 항상 감사드립니다.
집인지고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또 광희님이 이렇게 또 JS 보내셨거든요. 광희님이 처음에, 처음에 JS가 확률이 높아요. 한 개, 두 개 틀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중에 두 개 틀렸어요. 광희님의 JS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죠. 광희님. 이 호수는 22번 이상이고요. 적절하게 여러분이 잘 참고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보셨죠? 네. 그리고 나중에 로또 영지 한번 체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킹해서 체킹해가지고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참여해주셔서.